안녕하세요. 일찍 왔네? 너는 또 대리운전했냐? 야, 안 피곤하냐? 너 참 독한 놈이다. 손님이 토했다고 팀 많이 주던데? 아유, 즐거운 새끼들. 야, 너 학원도 좋고 알바도 좋은데 공장님도 좀 신경 써라 임마. 안 들었어? 곧 정리해고 있을 거라고 길게 까해. 너도 공장도 보는데 1년 됐잖아. 왜? 오늘 물 안 좋았어? 아, 수민아. 너 손 좀 봐봐. 왜? 야, 형 손이 그렇게 꽂히냐? 왜 그러는데? 아니, 오늘 라이트에서 딱딱한 딸내미 하나 건졌거든. 잘 됐어. 좋아. 근데 걔가 내 손을 만질 줄 모르는지 아냐? 오빠. 오빠 손은 왜 이렇게 까칠까칠해? 근데? 그냥 내가 그랬지. 오빠는 골프를 쳐서 그래. 근데 넌 얼굴로 쳤냐? 아, 웃지마 새끼야. 내가 또 칼로 죽었구만. 야, 이 보철기만 빼와라. 여자 점점 쓴다. 그냥 잘생겼거든. 잘생겼어. 어, 여자가 그렇게 좋아? 그럼. 넌 아직도 남자가 좋냐? 야, 보육원 식구를 다 알아, 인마. 산산이 형 입이 싸잖아. 너 그거, 네가 아직 여자 맛을 몰라서 그래. 야, 형이 쏜다. 미아래 한번 뜨자. 근데 너 남자랑 잡았냐? 정신 차려, 새끼야. 우리 같은 놈들한테 가족 있었냐?
아유, 됐다. 마늘 먹어야지. 형수형? 대리 부르셨어요? 주차장 있어요. 사모회사예요. 예?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사모회사요. 감사합니다. 시디 좀 틀어주세요. 미안해요, 번거롭게 해서. 지갑에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. 아니에요. 고맙습니다. 저기 바빠요? 저 한 잔 더 할 건데 같이 안 하실래요? 이해하죠. 저 사실은 지갑에 돈이 있었어요. 이름이 뭐예요? 머리 아파요? 왜 그래요? 이발놈들 분위기 좋지 않네. 방사제도 미치가냐. 딸내미가 고3이라면서. 그러게. 아, 진짜 우리 방금만 늘어나겠네. 아, 씨발,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노조 만들자고 했잖아. 나이트에서 언니들이라? 아, 어떻게 됐어? 너 잘렸어? 아, 씨발, 비정규직이 무슨 지네들 족밥이야. 씨발, 20명을 한꺼번에 잘라내게? 확 다 죽여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왜? 저 사람 알아? 인사과 낙하산? 저 새끼 우리 이사 아들이잖아. 씨발놈 얼굴 하얘갖고 재수없고.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. 응? 이 라인의 종호 알지? 내가 네 대신 잘렸거든? 아무튼 낙하산이 항상 문제예요. 너가 복직된 거 그 인사과 송 실장이 특별히 부탁해서 된 거야. 저기요, 들어가십시오. 여기서 일하는지 몰랐어요. 좀 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. 죄송해요. 좀 회사가 어수선하죠? 대리 관뒀죠? 한번 전화했었는데. 고마운데요. 니들이 한번 입어봐요. 어쩌려고 그래? 너 이렇게 그만두면 퇴직금도 못 받아 임마. 아, 어디 가려고? 산선이 형, 난데 나 거기 자리 있어? 여기 생각보다 돈 많이 벌어. 제가 저번 달에 한 1,000원 벌었을걸? 그냥 자존심만 잠깐 버리면 돼. 옷 좀 입고 자라 이 년아. 흉하다. 이거 산선형도 알아요? 몰라. 그냥 단란주점인 줄 알아. 네가 이거 하면 너 말하겠니? 다 돈 벌려고 이짓 하는 거지.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. 계속 접시나 닦든지. 할 사람 많아. 아, 아이 저런 씨. 저 새끼 뭐야? 또 도망간 거야? 다시 올걸. 저녁 부활해. 쟤네 한 18살 되면 부활은 다 나가야 되잖아. 내가 어디 있겠어? 아이고 덥다 더워. 너 갔다 왔어? 왜 별로야? 벌써 몇 번째냐? 오늘도 여기서 잘 거야? 하여간 그놈의 똥꼬지. 접시 닦아서 언제 돈 벌어? 이거 먹어. 닭죽이야. 이따가. 그러니까 꼭 참고 제 차례나 공장에 눌러있지 마. 너 요새 학원도 잘 안 나가지?
거맹이라잖아. 너 아무래도 접시 닦기 체질 아닌갑다. 매니저가 주말까지 나가래? 죄송합니다. 금방 쫓아드릴게요. 이거 네가 닦은 거지? 기름기 남아있잖아. 너 또 이런 더러운 접시 먹고 싶겠니? 설거지는 손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라고! 누가 손 씻다 좀 씻다. 자꾸 서기만 하구만. 하여튼 결벽 좀 반사래. 지들은 눈에서 펑펑 나오는 것 같다. 눈으로 접시 닦게. 여보세요? 어, 아들! 그랬어요! 아이고! 어, 아빠 잠깐만! 근데 우리 호모들은 일 안 시켜. 여기 오는 손님들도 호모 싫어하고. 나는 내가 호모지만 애매호모한 거 정말 싫어. 넌 뭐니? 한선영한테 말하지 마요.
걔들은 이거 오래 못해. 가끔 손님이랑 눈 맞아서 도망가니까. 우리야 뭐 미친 척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. 에휴, 씨발놈. 그래도 난 죽어도 엉덩이는 안 까인다. 소감이 어떠냐? 첫 손님 받았는데. 설마 뒤로? 형은 이제 왜요? 왜 하냐고? 우리 어머님이 위암에 걸리셨는데요. 집안에 돈 벌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. 정말로요? 미친. 그걸 민지야 그냥 접대용이지. 우리 엄마 죽은 지가 언젠데. 너도 원생이라며. 나도 원생이야. 소년어. 마담 호출. 손님 왔나 보다. 가자. 난 졸라 멍청한 호모 새끼 하나 잡아서 등골까지 죄다 뽑아 먹을 거야. 스포츠카도 하나 사고 우리 선미한테 근사한 선물도 앵기고. 나 몸판 돈 내 애인한테 다 갖다 바친다. 너는? 여자친구 없어요. 아니 왜 하냐고 이 짓. 돈. 그래 돈. 네가 돈만 준다면 나 네 것도 빨 수 있어. 가자 돈 벌러.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. 2차 나가실 거죠? 나는 사랑하나 봐. 내일도 우리 가게에 놀러 오세요. 좀 들어봐. 어? 자기 왜 그래? 나 가라 그랬어. 근데 자기가 온 거야. 나쁜 새끼. 너 형이 이러라 그랬어? 이러려고 손 올랐어! 씨발놈의 고아 새끼들. 줄줄이 굴비 새끼들. 나쁜. 내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지 아플 때 닭다리에서 잡아줬으면 잘 살아야지. 동생 같은 새끼. 나 이미 독해. 아주 독해. 학자까지 돈 벌어서 나 대학에도 갈 거야. 나도 그 잘난 놈처럼 될 거야. 잠시만 비상 깜빡이 좀 켤게. 잠시만.
형 그만 좀 해. 씨발 그런 새끼들은 그래도 싸. 2차도 안 갈 거면서 못 벗기고 지랄이잖아 이 씨발 놈들이. 아휴 확 판둬버릴까 보다 이 개새끼들. 또 왜? 아이 씨발 놈 셋이 같이 하자고 하잖아. 너 같이 하겠냐? 어? 한번 하자고 했어. 씨발 놈아 너 같은 새끼한테 하자고도 안 해 이 새끼야. 아휴 그러다 대충 어쩌려고 그래. 아, 몰라. 우리 손미한테 선물이나 하나 살 거야. 다음 주에 생일이거든. 야야야야야야 손님 올 것도 준비돼. 어? 대우 바지 씻겼잖아 뱉어. 서희야 어때 또 꼴뚜기야? 아, 몰라 어떤년지 내가 가서 갔니? 네가 가서 보든지 말든지 뭐 옷은 쌀끈하더라. 야야 빨리 회원들이 오늘 죄다 엉덩이를 호두룩 깠나. 자자 선수단 입장 승립 3번. 아이 씨발 3번 내가 한다니까. 닥쳐 이 년아. 아 와도 왜 그래? 씨발 승리 하나 무지. 아야 아까 전부인 가게하고 난리 쳤잖아. 그리고 애 때문에 요새 법원 다니라 정신 없단다. 씨발 올드하게 호모 새끼가 무슨 애냐 얘는. 잠깐 1번. 야 오늘은 내기 2만원. 안녕하세요 1번 현민입니다. 안녕하세요 2번 정태입니다. 3번 수민입니다. 4번 강이에요. 어때요 손님? 오늘 손님이 없어서 순 에이트로만 출연하나요? 몇 번으로 출시하시겠습니까? 다른 애들 쫙 있는데 좀 더 부를까요? 아니요. 야! 야! 야, 너 미쳤어? 이게 누구 장사 말아먹으라고 작전했나? 너 싸가지 없는 녀. 아, 화날라 그러네? 기다릴게요. 뒤도 안 돼요. 그럼 발견은 되니? 네 물건 건져 냈으면 좋겠어. 내 안에서 방아쇠를 당겨버렸으면 좋겠어.
너 재수 없어.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. 다시 오면 내가 너 죽여. 안 팔아? 잘 어울리는데. 감사합니다. 우아하다. 재민이보다도 커 보이는 거 아니야? 저기요, 혹시 선수세요? 자, 이거 입어봐.
나중에 돌려줘. 고맙습니다. 엄마, 너 잘 되냐? 당분간 찜질방에서요. 아유, 이 꼬라지 보니까 쭉 찜질방에 잘 쓰겄다. 이빨 마담 눈썹이 요즘 왜 이렇게 올드해졌냐. 갈 데 없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있어. 어? 진짜요? 딱 며칠간이다. 아, 고맙습니다. 참 눈물들겹다. 그래, 원생들끼리 서로 속고 살아야지. 야! 으이그 인연들이 정작 빨라는구나. 빨고 그만 빨아 인연들아. 손님 오셨어. 김 사장님 오셨다. 서둘러. 너 바지 낀겼나 확인하고. 아휴, 씨발 또 수민이야? 그럼 얘니? 너 무슨 신림동 고시원에서 기어나왔니? 안경 벗고 빨리 옷 갈아입어. 얘 뭐니? 뭐야, 졌어야? 걔야? 응? 야, 빨리! 네. 졌어라. 저기요, 신림동이 어디예요? 아휴, 무시. 괜찮아요. 달라니까. 고맙습니다. 가자. 야! 손님 좀 어디가? 아이씨, 나 내꺼 시키는 게 손님입니다. 야! 왜 그래? 정수님 생신이시다. 니가 사장 해라 이잖아. 수학과 같은 년아. 서울은 불빛이 너무 좋아요. 나중에 싹다 돌아다녀야지. 난 이놈의 서울 싹다 불질러버리고 싶은데. 멋있는데? 멋있지 않아요? 서울에선 아무도 믿으면 안 돼. 왜요? 넌 왜 올라왔어? 돈 벌러 왔죠. 시골에 있으면 뭐해요. 우리 같은 놈들한테 뭐가 있나. 근데 형,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? 잘 맞어. 누구야? 아, 형, 우리 배도 고픈데 뭐 먹고 가요. 제가 찜질방 값도 굳었는데 한턱 쏠게요. 아, 고대 국물에다 순대 찍어 먹고 싶다. 진짜 맛있는데. 연락 좀 하고 살지 임마. 독한 놈. 한선이 형이 전화했지? 하자, 그 사람 호들갑으면 어떡하냐. 그냥 일하다 좀 다쳤어. 금방 나갈 거야. 에휴, 어깨 아파서 이제 골프를 어떻게 쳐? 그냥 막 딸다리도 못 쳐. 에이, 배재미는 삐가 맛있는데. 형 보철기 빼니까 완전 킹카다. 진짜? 내가 원래 잘생겼거든. 보기 좋아. 너 요새 뭐 먹고 사냐? 환순이 형도 얘기 안 해주고. 신순호 화내줬네. 아, 그 사람 너한테 갔었니? 누구? 왜 그 인사권 낙하산. 너 해고되던 날. 근데?
아니 그 새끼가 자꾸 나한테 찾아와서 너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한선이 형 가게 갔다고 얘기했거든. 왜 찾냐니까 너한테 미안한 일이 있다고 그랬던가? 아무튼 한선이 형은 가게 가서 날렸나 보더라. 네 질서 알려달라고. 저기 너 찾는다고 이것저것 쑤시고 다녔나 봐. 미친 새끼. 얼굴 허리가지고. 지금 무슨 경찰이냐? 근데 그 새끼랑 무슨 일 있었냐? 너한테 찾아갔어? 잘 수 없잖아. 수민아, 나 이렇게 팔다리 다 잘라버리면 나 포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나 수류탄 사게 돈 좀 꿔주라. 왜? 오늘은 1,000만 원이야?
내가 돈으로 할 게 안 보여! 그래, 돈에 미쳤다 이 자식아. 니들이 그걸 알아? 너 내가 다시 오지 말랬지. 한 번만 날 돈으로 말고 인간으로 봐주면 안 돼? 왜 나 따라다녀? 우리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. 나 힘들다. 널 알게 돼서 더 힘들어. 왜? 선수를 좋아해서? 네가 게이어서? 너 왜 자꾸 내 맘 무시하는데? 그런 멘트식 상해. 당신은 배운 것도 많고 집도 좋잖아. 좀 더 근사한 멘트를 개발해봐. 나요.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. 그냥 네가 좋아. 너 아직도 내 이름도 모르지? 모두께서 미안한데 다시는 나 찾지 마요. 이게 내가 손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공짜야. 돈을 억만금을 가져와도 내가 당신을 허락 못해. 당신은 부자여서 도망갈 곳이 많겠지만 난 아무것도 없어. 나 잊어요. 안녕하세요, 수민 씨. 경찰청장인가 하는 아저씨 나한테 푹 빠졌나봐. 어젯밤에 나한테 차 뽑아준다고 그러는 거 있지. 그래? 어, 나 차 진짜 갖고 싶었는데. 차 뽑으면 닥치는 대로 서울시내 써다녀야지. 자동차 나오면 우리 며칠 여행가자. 야, 너 돈 좀 모아라. 맨날 쓰기만 하고. 그래서 어디 야간대학 들어가겠어? 내가 언제? 우리 원장님이 나는 백과사전 100권을 삶아 먹어도 대학은 못 간다고 그랬는데. 있잖아 형, 형은 남자랑
그거 할 때 어때? 아무 느낌 없어? 왜? 나 좋아하는 사람 생긴 것 같아. 못 들은 걸로 할게. 마담 그런 거 안 좋아, 임마. 너 그럼 이 장사 못 한다. 뭐, 형도 소문 파다하던데, 그 사람이랑. 정말로 누구야? 일대 없는 소리 하지 마. 진짜로 좋아하나 보다. 그치? 너도 가라.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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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 진짜 빠져가지고. 너 일찍 일찍 안 다닐래? 아, 잘 주세요, 주세요. 잘 할게요. 야, 현아. 너 한 번만 넣어주면 확. 어, 수민. 예. 네. 이리 와봐. 왜요? 니 스토커 학과 다녀갔었어. 문 열자마자 들어오더라. 아, 지만년. 니가 하라는 대로 했어, 이년아. 너 지방으로 떴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주고 가더라. 이년들 연애지라니? 너 처신 똑바로 해. 송재민, 이 새끼 돈 많냐? 등 쳐먹기 좋게 보이던데. 정신 차려 이 병신 새끼야. 우리 언니가 우리 결혼 선물로 유럽 여행권 알아놨대. 프라하도 있다. 자기도 거기 가고 싶었잖아. 그래, 골랐니? 아, 나 이거 마음에 들더라. 응, 값도 적당한 것 같고. 너무 이쁘다. 근데 어머니,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비싸긴. 내가 아들이 둘이니 셋이니. 아, 제 아빠는 더해요. 엄격하시긴 해도 아들은 끔찍하게 미하시거든. 어이, 재민군, 이거 어때? 많이 반짝거리는 걸로 해요. 나 회사 들어가. 사원님? 그 친구를 보내주세요. 엑스라지에서 왔어요. 오빠 왔을까요? 아니요.
어떤 소심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.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소심한 놈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죠. 나 어떡하면 좋니? 포기해요. 이게 개발한 멘트야. 어. 난 밤마다 수많은 자질을 빠는데 네 자질이 특별한 이유가 뭔데? 그건 하나니까. 그것도 하나니까. 일어나. 이 병신 새끼야, 일어나. 일어나! 미안해.
쟤는 처음이야? 재수없어. 꼰대 같아. 그래. 고마워. 그것도 재수없어. 근데 나 처음 볼 때부터 재수없었어? 응. 그래. 이제 알 것 같아. 뭐가? 정말 재수없는 놈이라는 거. 그래. 나는 회사 안 갈 거야. 자기 가요. 네, 잘 가고. 네, 놀러 가. 응, 전화할게요. 자주 올게요. 뭘 와, 뭘? 나쁜 년아. 고마웠어요. 갈게요. 자, 또 올게요. 진짜 시집가네. 나도 못 가본 시집을. 한번 주문 가 있잖아. 우리 손님들하고 객사 안 하는데요. 그럼 뒤는요? 손님은 마음에 드니까 특별히 할 거야 드릴게요.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.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그치?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만 뒤졌는데 너랑 유럽 여행 가려고. 우리 프라하 꼭 가자.
나가있어. 수영 없을 거야. 너무 낡아서. 아, 넌 어떻게 TV도 없이 살았냐? 괜찮아? 누가? 아, 우리 엄마? 이제부터 나 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. 넌 엄마 아빠 없어서 그거 하나는 편하네. 너랑 있으면 단단해져. 다 좋네. 좋겠다. 나 일주일간 휴가 냈다. 서울 지리도 알 겸 졸라 쏘다닐 거야. 기차로 형이랑 여행 가고 싶었는데. 그 사람 거기 있지? 좋겠다, 형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작은 옥탑방에 산다.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. 나도 아침에 그거 살 때마다 너 생각했으면 좋겠어. 어이, 재민씨. 네, 안녕하세요. 그래. 네. 좋은 아침입니다. 축하해, 재민씨.
이게 뭐예요? 나 섹슈얼리티를 모를 만큼 무식하지 않아. 네가 남자랑 자든 말든 상관없어. 어차피 임신하는 것도 아닌데 뭐. 그래도 결혼은 해. 대체 왜 그래요? 나 이따 수업 있어. 빨리 결론 내자. 부사장실로 가봐. 네 아빠도 알아. 네 아빠뿐 아니야. 딴 사람들한테 죄다 얘기를 해서라도 나 포기 못해. 지금 재민 씨 없는데 누구시죠? 누구세요? 저요? 나 비겁하지. 재수 없어. 그래. 난 처음부터 재수 없었던 거. 그래도
그럼 우리 사이는 뭐야? 내가 무식해서 그래? 공부 열심히 할게. 내가 더러워서 그래? 앞으로 형만 보고 살게. 내가 가난해서 그래? 나 일 열심히 할게. 우리 사이는 뭐야? 우리 사이는 뭐예요? 형, 전화 받아요. 잠깐이면 돼. 형 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. 여보세요? 네. 아유 씨발 어떻게 고아라고 상주가 한 놈도 없냐. 서울로 가.
그렇지. 운전 똑바로 해, 씨발놈이야! 씨발, 울지 마, 새끼야. 씨발놈들, 별게 다 불법이고 치아리네. 그럼 어디다 뿌리라는 거야, 씨발. 야, 가람이한테 찾아준 새끼도 경찰 아니었냐? 개새끼들 다 뚫어버려야 돼. 형, 나 가게 다시 나갈래. 뭐하러 다시 기어들어와, 이 새끼야. 왜? 흡혈기야, 그 새끼들. 너같이 등신같은 놈. 몸도 주고 마음도 주... 아이, 씨발 존나 올드하네. 야, 나중에 봐라, 어? 그 존만한 새끼 결혼해서 배 이렇게 쳐나오면 슬슬 기어나올까?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꼴값하네, 이씨. 야, 이 새끼야. 너 가람이 이렇게 된 거 안 보여? 나는 어떻고? 이거 안 보여, 새끼야? 어제 같이 그 개새끼들. 내가 요즘 아주 피말라 돌아버리겠다, 이 씨발, 진짜. 나 같았으면 그 새끼 죽도록 해줬을 거야. 돈도 왕창 뜯어내고. 내 그 도망간 그녀냐, 네 그 새끼랑 뭐가 다른데? 한다고만 하면 내가 뭐? 너 흡혈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? 너랑 나랑 여기서 내려줘. 네가 한다고만 하면 내려달라니까. 잠깐만, 내가 왜 자꾸 그 형네 집으로 가고 있니? 가람아, 그 형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. 그래서 아무도 믿으면 안 돼. 잘 살아야 돼.
형. 형. 참고 민주당 총재님 오신대요? 아, 당연히 와야지. 아니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? 응? 아, 그런 줄 알았으면 줄에 먹겠고 그랬다. 그 결혼 당일날 스케줄 그거 미리 리허설 해야 된대. 미안해. 방금 지나온 남자 송재민! 날 사랑하는 사람이야. 아니,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. 승민아, 이수민. 내일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, 부장님. 수민아, 이수민,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. 전 스튜디오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밖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네요. 청년 소식까지 있다고 하니 조금 든든하게 입으시고 가급적인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네요. 분위기 바꿔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.
마음 독하게 먹어. 어차피 여기까지 왔어. 저 새끼들이 그냥 당할 놈들이야? 신고하면 너나 나나 인생 끝장이야. 언제까지 씨발 저 새끼들 족발고 살아? 네가 하자고 한 거야. 조용히 해, 이 씨발 놈아! 아이고, 씨. 조용히, 씨발 놈아. 뭘 봐, 시키야. 빨리 가. 아이 씨발, 저 새끼 분명 제비 백으로 군대도 안 갔을 거야. 저 봐, 저 씨발 고복한 꼬라지하고 있는 씨. 못 봐. 와, 참 못 가야지. 씨발, 빨리 와. 그걸 좋다, 이 새끼야. 저 생각이 전에 담배를 줄까? 됐다, 몸에 해로워. 씨발 놈의 돈은 땅을 파야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땅에 파묻어야 나오는 거만. 너, 족같은 놈이 만나면 씨발 아주 질 수 없다고. 아니, 씨발 존나 고맙다고 좀 전해줘. 어? 아멘. 씨발 새끼들 기럭지가 길어서 이제 봐야 돼. 너는 내가 허리만 아파서 뒤졌어.
그만해. 그만하라니까! 나 이 씨발. 너 왜 그래? 그만해. 나 못해. 그건 전부 가져가. 나 참. 정신 차려 이 새끼야. 그것도 정리야 씨발 같은 호모 새끼라서. 그래 이 개새끼야. 말로 미치실라고. 여기. 그거 네가 다 가져가라고. 필요 없어. 내가 돈 때문에 그랬어? 저 자식 신고 안 할 거야. 그냥 가.
미안해. 안녕하세요, 재민 씨.